불상 3,000점이 모인 박물관 해월 삼장법사의 꿈이 담긴 와우정사, 용인 와우정사에서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술가 보은도사가 추천하는 힐링 여행지 와우정사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운 발복 여행지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특별한 사찰 와우정사를 탐방해보려 합니다. 이 와우정사는 실향민이었던 해월 삼장법사가 1970년에 세운 사찰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 진천은 살기 좋은 곳이요, 용인은 풍수학적으로 명당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를 하면 한 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한 명당 사찰 와우정사. 이렇게 불상 밑에는 여러 개의 석불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곳에 복전함이 있고 건강, 기원, 재물, 기원, 취업, 사업, 번창 각각의 소원들을 적어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기 불전함 앞에는 목탁을 치는 모습들이 익살스러운 모습이죠.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초는 5,000원에 무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촬영 끝나고 초를 구입을 해서 소원 성취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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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보살. 거대한 황금 불상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높이가 8m에 달하는 이 불상은 앞으로 조성될 불상과 함께 100m에 이르는 크기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람의 키보다 몇 배나 큰 황금 불두는 처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계목이 있습니다. 이 계목에 이 많은 동전들이 올려져 있어요. 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동전을 이렇게 붙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동전을 붙이고 심지어는 염주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북이 동전이 쌓여 있죠. 아마도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씩을 빌면서 동전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요 안에는 동전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요. 지금 그럼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사찰 입구에서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을 마주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한 가지의 소원 성취를 이룬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곳은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방문하기에도 좋은 사찰입니다. 용인 시내와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갈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지요. 와우정사는 세계 각국에서 모셔온 3천여 점의 불상이 전시된 불상 박물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호대 화상이 모셔져 있고요. 미니 소원 성취 등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건강을 기원하고 교통안정, 삼재소멸, 관재소멸, 만사형통, 가택현안, 사업번성, 자녀성공, 학업성취, 취업합격,
혼인성취, 자녀 출산 등등 소원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소원 등들이 걸려 있네요. 이곳은 불교 박물관 쪽인데요.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익살스러운 모습입니다. 길을 막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마 네팔에 가서 이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이걸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양쪽에 두 개만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여기에 있는 부처님들은 전부 다 인도, 네팔 이러한 곳들에서 불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동남아의 어느 사찰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상당히 이국적인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이 건물의 지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붕을 보게 되면은 또 색다른 어떤 느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와불이 모셔져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한 석탑을 볼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코끼리상입니다. 황금 코끼리상. 우리 한국의 전통 불교의 사찰하고는 많이 다르죠. 오늘은 날씨도 좀 상당히 좋아서 여기저기서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와불련에서 내려다본 사찰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아마 네팔에 가셔서 사원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네팔에서 불사를 한 꼭대기의 첨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찰을 지금 세 번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탑을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사를 한 기와로, 이 와편이라고 하죠, 기와 조각으로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적혀져 있죠. 끝이 들려져 있고 안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그리고 연꽃의 모양, 그 다음에 단청이 모두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꼭대기를 보면 역시 마무리가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사찰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렵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반전입니다. 열반전. 여기에 큰 와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500분의 나한을 모신 곳입니다. 자연석으로 조성을 한 나한님의 신통력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을 한다고 합니다. 세세생생 한량없는 복덕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팔에서 기증된 석가모니 탄생불,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세계 최대의 목불상인 와불, 미얀마의 백옥 석가모니 고행상 등 세계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마치 여러 나라의 사찰을 동시에 탐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사찰에서는 이국적인 돌탑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탑들은 헤어진 사람들과의 죄, 화합, 그리고 막힌 것을 뚫고 맺힌 것을 풀기 위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빕니다. 와우정사를 방문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물은 상승입니다. 와우정사에서 이 와불에서 108배를 올리면 재물운이 배가 된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축복을 받아 재물운이 풍성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의 복입니다. 이곳에서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정사는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곳으로, 이곳을 방문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화합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이성과의 재회를 할 수 있는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와우정사의 입구에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적어놓은 소원지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소원지들은 방문객들의 희망이 담긴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마음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와우정사는 풍수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장소인데요. 사찰이 위치한 곳은 강한 기운이 흐르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와우정사의 지형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하고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찰 내에 마련된 기도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소원지를 작성하여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여행지로 와우정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